우와, 씨. 와, 진짜. 이렇게 닭살 돋네. 으이오. 약간 옛날 방파도. 오늘도 좋아요. 아, 잠시만. 와, 이거 뭐예요? 요. 자, 여러분. 무한열차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누나 너무 실감 나는데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누나는 이제 앞에 계신 저희 등짝 여신님께서. 너무 예쁩니다. 사실 이것도 비하인드가 있는 게 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살짝 라운드가 져 있어요. 오? 이게 직각이 아니고 라운드라서 아크릴이 라운드가 돼요? 예, 연성이 살짝 있긴 있는데 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앰무를 지점토로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또는 이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평범하게 네. 이렇게 라운드 진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고 입체적으로 변했네요. 아, 네. 오, 너무 좋은데요? 안쪽에는 또 누가 있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아니 효주로 좋아하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히메지마 좋아해가지고. 아 교미를 좋아하세요? 교미 돌멩이 이상하지 좀. 약간 네. 조금. 좀 그래요. 마지막에 멋있어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렌구쿠가 오모야 오모야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승객들을 이제 앰무로 붙어서 지켜주는 그런 것을 표현해봤고요. 네. 그 안에 보면은 무한열차 내에서 나왔던 그 의자를 똑같이 재현해봤고 이런 불표현들이랑. 뭐 이런 것도 다 그림으로 그렸어요, 제가. 와. 그니까 이 바닥이 아까 나비저택 바닥 재탕. 아, 네. 재탕은 아니고 이걸 먼저 만들고 이제 요거 괜찮아서 모든 집결체가 이제 나비저택으로.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남은 게 그쪽으로 가고. 네. 실제로 이때 이 랭고쿠가 한 4량인가 맞고. 네, 4량. 나머지 애들이 이제 잔잔바리 한두 개씩 맞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옆에도 뭐 이렇게 파편이 튄 느낌들을 또 주셨어요? 내부가 잘린 듯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아. 이렇게 나무를 양쪽에다가 배치를 해봤어요. 와, 이런 데도 보면은 다 이렇게 잘린 느낌들을 주셨고 또 안에 또 내부 라이트 한번 넣어볼게요. 아, 네. 불이 들어오나요? 아, 네, 위에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라이트면 안 켜도 될 것 같은데? 심지어 뒤에 건 지금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지? 이거 그러면 불량품이니까 싸게 줘. 뭐 사실 여러분들 뭐 라이트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이 디테일만 네. 보세요. 네. 지금 하나가 오다가 뭔가 조금 약간 흔들려서, 흔들려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접지 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한열차 내부까지 왔고요. 여기서 이제 다 끝났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쵸. 근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 등장을 하죠. 누가 등장했을까요? 으이오 얘도 그러면은 그 제일 복권 친구요? 아니요 요거는 이제 밤프레스토라고 밤프레스토 거 네, 이제 일본에 있는 회사 네네 거기에서 나온 이제 경품용 피규어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퀄리티가 괜찮은데? 요거 이제 제가 리터치 아 역시 또 리터치를 또 하셨구나. 지금 이렇게 보면 앞쪽에 지금 이렇게 눈이 보여요. 요거도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가사가 처음 등장을 할 때 안개 속에서 눈만 이렇게 빛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표현을 해봤고요. 이렇게 창 하면서 약간 그렇게 탁 나오는 거? 네. 이렇게 하면 여기 뭔가 딱 임팩트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이제 라이트가 나와요. 아, 불이 나와요? 네. 안에 또 LED를 심어놔서 얘는 좀 센 라이트입니다. 그래, 좀, 돈 좀 쓰지. 얘로 다 연결될 것 같은데? 네, 다 나옵니다. 수식 전개까지. 수식 전개도 돼요? 네. 그럼 불도 일단 한번 켜볼게요. 네. 오! 아! 와, 라이트 키다. 와, 세다, 세다. 네, 요거는 이제 라이트 박스라고 해서 아크릴 간판, 실내용 간판 있잖아요. 아~ 그거를 재활용해서 제작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크릴로 나오는 제품들을 다 활용해서 만드시네. 네. 대단하십니다. 와, 아니, 여기 앞에 지금 눈 쪽도 이 노란색 눈 아래 뭐 라이트도 많이 들어오지만 여러분들 위를 보셔야 돼요. 발 타개하고 그거 수식 전개할 네, 때. 수식 전개. 파괴살 나침. 이거 너무 예쁜데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한자들도 다 직접? 네, 이게 가진체라고 해서 한자 같은 건데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 글씨가. 주변에 고고학자 형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아, 또 인맥 찬스네. 여기 어떤 한자냐 했더니 가진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이 디테일하게 이거 약간 얘가 약간 눈꽃 모양이잖아요. 아, 네. 눈 한 송이 네. 모양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해서 또 이렇게 박으셨대? 이것도 레이저 커팅으로 이제. 그럼 궁금한 게 이 레이저 커팅을 그냥 본인이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뭐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지. 이제 제가 도면을 컴퓨터로 제작을 해요. 그럼 그걸 이제 그대로 옮겨가서 레이저 프로그램이 재단을 그대로 그럼 자기가 해주는. 알아서 빙빙빙 네. 해주는 거예요? 네. 옛날 사람이라서 알지 이렇게. 빙 하면서 자기가 아 해서 동그랗게 아 하다가 딱 또 끊어지면 아이씨 버려 또 그
도자기 장인처럼 버리고 또 아, 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네, 최첨단으로 네. 이 아카자 디오라마의 제작 과정도 네. 또 있죠? 네, 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 아쿠릴 TV에서 또 검색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무한열차 다 해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네, 이제 무한열차까지는 끝이 났습니다. 예, 드디어 2기로 넘어가는군요. 그 화려한 걸 좋아하는 아... 음주가 나오죠. 네, 맞습니다. 아, 나도 음주 좋아하거든. 음주가 또 디오라마를 가져오셨나요? 아니요, 이번에는 살짝 다릅니다. 살짝 다른 네. 거. 루지텐겐 피규어가 아직 국내에 들어온 게 없어서 발 맞춰서 뭔가 제작해야겠다 싶었는데 일륜도를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아크릴로 일륜도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우와, 저기 어디 횟집이에요? 도마를 갈치 올라가는 뭐 그런 도마 아니에요? 이렇게 닭살 돋네. 아, 저 이거 그냥 칼 올려놓는 칼 받침대인 줄 알았어요. 아, 네. 설명해 주세요. 2기에서 나오는 네. 이제 텐겐의 부하들이죠. 이제 우락부락 생쥐들. 아, 얘네 너무 귀여운데. 얘네들이 또 이렇게 칼을 옮겨주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작가적 마인드가 있다니까요. 확실히 이게 예술가적인 느낌이 있어요. 제니츠 칼도 갖다 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올려두면 재미없으니까. 와, 네. 여러분. 일륜도입니다. 와, 미쳤네. 잠깐만, 왜 하나 없어? 이게 칼 두 개잖아요. 여기 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요? 이제 텐겐이 네. 전투를 끝마친 이후라서. 만들기 귀찮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 또 그런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지금. 미쳤네. 와. 아, 이 쇠사슬은 직접 저기 철물점에서 사오신 쇠사슬이 아니네요? 네,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원래 노란색인데 제가 은색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아크릴 자체도 무거운데 이것까지 또 진짜 쇠로 했으면 이건 부러져요. 네, 부러질 것 같아서 또. 아, 밑에 이 받침대도 너무 예뻐요. 환락의 거리 편이잖아요. 거리마다 건물이 있는데 네. 똑같이 그 건물의 뭔가 대표적인 네, 느낌을 이제 본떠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자기 직접 쓴 거예요? 아니, 그것도 이제 레이저로 각인을 한 다음에 이제 등장 교수님께서 다시 칠해주셨어요. 칠해주시고. 네. 아, 내 와이프는 또 이런 쪽으로는. 아유, 죄송합니다. 아, 이거 꼭 편집해야 된다. 이거 큰일 난다. 원래는 불투명인데 네. 약간 반투명으로 바꾸셨어요? 텐겐 하면 화려함이 그래.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서 LED를 또 안에 넣어봤어요. 아, 불 들어와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불이 일단 타고 들어가라고. 아, 그래서 전선이 있구나. 네. 아, 이거 보기 전에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입체적으로 그냥 여기에 그림을 그리신 게 아닌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약간의 틈들이 보이는 거 보니까 이것도 각인을 조금씩 넣어가지고 그쵸? 이거 네. 마름모도 다이아몬드도 네,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붙인 거 잘라서 붙인 거예요. 대박입니다. 아, 요 코드니도. 저 우지텐겐 요거는 사실 디테일하게 못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또 네. 되게 예쁘네요, 얘도. 요거도 레이저 커팅으로 또. 네, 요것도 레이저 커팅. 칼에다가 요렇게 흠집까지, 흠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모양이 될까요? 뭐 되게 예쁘게 나 있는데. 이게 사실 그냥 일반 판을 네. 세 개를 붙인 다음에 네. 제가 사포로 다 간 거예요. 이게 보시면, 옆에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넓어진 면에서 요렇게 안쪽으로 그죠? 요렇게 네. 다 갈려져 있어요. 이 제작 기간 얼마나 걸려요? 요거는 이제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한 달이요? 네. 요즘에 이거 나와요, 반다이에서. 하나 사와.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이걸 제작하는 중간에 거기서 나와가, 모기업에서 나와가지고. 아니, 근데. 아니, 훨씬 낫지. 맞습니다. 음성 인식은 되나, 걔가? 음성은 나오더라고요. 그럼 걔도 괜찮네. 그거 하나 사고 이거 하나 해가지고 하면 사이즈는 비슷할까요? 네.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고증이 맞은 거라서.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조명 또 한번 켜서 보여드려야죠. 오! 아닌데? 조명 좋은데? 와, 이것도 너무 예쁘다. 그 라미자텍 느낌처럼 돼 있구나. 이게 여기도 조명이 나오는데 불을 꺼야지 좀 더 잘 보이더라고요. 있네, 있네. 아, 이거는 밤에 봐야 되겠다. 아니, 이 여섯 작품 중에서는 네. 혹시 가장 조금 애정하는 작품이 있을까요?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뭐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신호부 나비저택이 가장 예쁘고 제 마음에 쏙 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여드린 여섯 가지 작품 중에 어떤 게 가장 또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진짜 놓칠 수 없는 진짜 명작들이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뭐 이렇게 또 만들고 싶은 그런 작품들이 좀 있으시면 좀 네. 미리 좀 예고를 좀 해주세요. 그냥. 계획이라도 공장에 진열 중인 피규어 중에 네 기유, 제니츠, 앤무 아마 무잔이 가장 빨리 나가지 않을까. 무잔 어떻게 그 마이클 잭슨 버전이에요? 여자 버전이에요? 뭐 애기 버전이에요? 뭐? 마이클 잭슨 버전. 아, 진짜
나중에 또 한번 몰아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설명도 또 직접 얼굴 보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또 한번 또 나와주세요. 아, 저를 불러주시면 정말 영광이죠. 아유, 아닙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오늘 보시는 저희 이제 상추분들도 새로운 이 또 커스텀에 눈을 뜨셨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나오는 작품들 귀멸의 칼날 뿐만 아니라 또 네. 다른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작품들도 계속 만드실 거죠? 맞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다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멸의 칼날에 한정된 건 아니라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이상훈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빨리 악고릴TV님 유튜브로 넘어가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